시청자 여러분, 일주일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뱅크럽시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계속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이제 그 뱅크럽시 세미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Chapter 7 Bankruptcy File을 할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이 6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게 있을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Bankruptcy File을 내가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모든 게 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bankruptcy file을 해서 그냥 이 hearing 한번 가고 아무 문제 없이 가만히 기다리면은 bankruptcy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 chapter 7 bankruptcy file 하신 분들의 대략 한 8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업을 하시거나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물론 특수 상황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거진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 상태. 특히 2008년도 저희가 서프라임 이슈 지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모션이다 아니면 뭐 이 adversary proceeding이다 하는 말이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떨 때는 채권자가 어떨 때는 bankruptcy file 한 채무자가 또 어떨 때는 bankruptcy의 trustee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motion이라는 거는 bankruptcy 법원으로부터 판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청원서에 대한 그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모든 사실 잘 진행되고 있는 이 뱅크럽시 진행 과정에서 역방향의 일 그게 이제 저는 누군가 이제 컴플레인이고 어떤 게 있을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했죠.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역 프로시딩이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 많이 이제 한국 분들 bankruptcy file 하시면서 체험하시는 그러한 모션들, 그러한 adversary proceeding을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동양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뭐 그렇게 치면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은 다른 종족보다는 좀 더 아시안들이 이 집을 소유하는 데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집을 소유한 그 분들이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한 1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집 페이먼트 하기 어렵고 집값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당장 이사도 못 가는 형편에서 집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된 그런 상황들 아마 지금도 그런 이 상황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계신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bankruptcy file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automatic stay. 지난번에 말씀드린 automatic stay. 내일이 집 경매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그 경매를 막기 위해서 bankruptcy file을 했어요. automatic stay. 그러면은 이 bankruptcy file을 함으로써 경매를 막았지만은 그러면 경매를 하려고 하던 그 이 채권자 되는 은행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흔히들 그 은행들이 이제 했었던 것이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 자동 동결된 상태에서 풀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이러한 청원서는 대략 한 달 후에 판사 앞에서 이제 그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bankruptcy file 하는 채무자가 만약에 여기에 내가 그 이의를 제의하겠다 또 이 이의를 제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했었을 때는 그 모션을 받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opposition을 하셔야 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bankruptcy 진행되는 상황과 별도라기보다도 extra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이 bankruptcy 파일 하시면서 변호사한테 fee를 pay 하시고 bankruptcy 파일을 하실 때 그 fee는 일반적으로 petition 파일에서 discharge 될 때까지고 그리고 이러한 adversary proceeding들이 있을 때에는 이제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가 이 집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몰라도 가령 제 이름으로 집이 지금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을 갖다 제가 한 20명 되는 사람들 앞으로 타이틀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그렇게 그러한 서비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bankruptcy 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motion for relief에서 풀어놓으니까 또 다른 채권자가 bankruptcy 파일에서 또 automatic stay를 하고 또 풀으니까 또 파일을 하고 이러한 그 악순환들이 이러한 그 법의 남용, 그 bankruptcy abuse가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얘기를 저 많이 저한테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프리웨이에서 65마일로 달려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한테 그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65마일 존에서 80마일로 제가 달린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티켓도 띄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80마일로 다니는 게 괜찮고 합법적이냐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누구누구는 그렇게도 다 괜찮았었을 때 고로 괜찮을 거야. 뭐 90마일로 가도 안 잡겠지, 100마일로 가도 안 잡겠지 하는 이러한 나 위주의 편의한 그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봅니다. 지금 문제는 한번 터지면은 터진 이후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소 잃기 전에는 절대로 외양간 못 고치는 그런 일 상황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라는 이런 그런 악 그 abuse 때문에 지난 10년 이내에 어떤 새로운 또 이제 그러한 그 이 트렌드가 있느냐 하면은 bankruptcy court에서 소위 extra relief or extraordinary relief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 같은 집에 여러 사람이 그 돌아가면서 bankruptcy 파일에서 automatic stay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런 거를 아주 원천 봉쇄하는 추후에 있는 그 bankruptcy에 대해서도 이미 relief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오더로 여러분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는 이렇듯 그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 문제 아니면 그 부동산 차압된 상황에서 이제 많이 경험하는 그런 모션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motion for non-dischargeability 이 얘기는 다른 빚은 다 없어도 내 빚은 non-dischargeable 면제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 내가 월급을 못 받은 거다. 아니면 사기다. 참고로 제가 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기하면은 그냥 사기는 다 같은 한 모든 사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개념의 사기, 민사적인 개념의 사기 또 bankruptcy 내에서 사기라는 그 정의가 틀리게 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bankruptcy에서 사기라는 것은 그 채무 발생 시점에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냐, 갚을 의도가 있었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두 가지의 기준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otion for non-dischargeability가 들어왔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으면 싸우고 그 이제 여기에 또 현실성 얘기가 있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내가 3,000불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이러한 non-dischargeability motion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나는 여지껏 카드를 발급받아서 내 쓰던 패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드십니다. 그 경비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액수가 3,000불. 만약에 전화를 상대방한테 해서 자 우리 3,000불에 있는 건 니네가 이러한 non-dischargeability motion을 파일할 게 아니라 1,000불에 1,500불의 합의를 보자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진실 사실 여부를 내가 가리기 위해서 드는 경비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상황의 현실성이라는 겁니다. Anyway,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motion for non-dischargeability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자주 bankruptcy 파일 하시면서 직면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다른 그 adversary proceeding을 제가 몇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릴 것 같으면 reaffirmation agreeme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담보 채권자일 경우 그 담보 채권자와 계속해서 페이먼트를 하면서 담보물을 내가 갖고 이 채권자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모션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채권자 채무자만 합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모션을 파일을 하고 이런 경우에 그 bankruptcy 채무자는 그 이런 reaffirmation 모션에 그 대응하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내 담보물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그대로 페이먼트 하면서 내가 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그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학생융자금 이 student loan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 guaranteed loan부터 private lender부터 이제 다 있겠지만은 student loan은 bankruptcy 파일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bankruptcy 파일하는 debtor가 motion 신청을 합니다. 어떤 청원을 하냐면은 내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student loan이라는 게 너무나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hardship,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내 신체 지금 그 불편한 그런 disability 이유로 내가 이제 pay를 할 수가 없다 해서 file 하는 게 이제 motion인데 이제 그 student loan에 대한 complaint, 이제 contest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결말을 받는 것도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student loan하고 협상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student loan은 bankruptcy가 다 끝나도 그대로 전역돼 남아 있겠지만은 가령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 student loan을 학생 융자금을 내준 그 기관도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뭐 이자고 페널티고 많은 부분을 디스카운트 해주고 협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역시 student loan이 학자 융자금이 만 불 미만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medical school law school 모든 그 대학원이고 같은 게 웬만하면은 학자 융자금 20만 불 이상 훌딱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자 융자금이 있었을 때 bankruptcy 파일 하시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나의 상황을 어필해서 내가 이 빚을 탕감 받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 이제 그 디스카운트를 받든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그한 거는 727 motion이라는 거는 이렇듯이
이러한 adversary proceeding motion이라는 거는 채무자도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은 역시 trustee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trustee가 이 시점에서 hearing을 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더 이제 뺏을 재산이 없다. 그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없다 했었을 때는 report of no distribution of asset.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줄 게 없다는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트러스티가 어떤 그 bankruptcy 파일 하기 이전에 bankruptcy 채무자가 이양한 재산이라든가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bankruptcy 대라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나타난다 같으면은 727 motion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bankruptcy 파일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션과 adversary proceeding이라는 건 사실 chapter 7 bankruptcy 뿐만이 아니라 13, 11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chapter 13과 또 chapter 11에 대해서 간단히 맛보기식으로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hapter 13, chapter 11을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우선 첫째, 그 모든 상황마다 이 그 해답이 틀리다 하는 게 아마 그 제일 바른 답일 겁니다. 그래서 11이나 13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킬 자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지킬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챕터 7 당연히 파일 하실 테니까요. 그 챕터 7, 그 지킬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라는 것을 강력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챕터 13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3이나 11이나 다 이 그 구조조정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같지만은 챕터 13은 개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13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11일 경우에는 개인 그리고 법인 양쪽이 다 하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담보 빚이 394,725불 이하면은 13이 가능하고 이상이면은 13 자격이 없습니다. 11을 파일 하셔야 되십니다. 또 담보 빚일 경우 184만 불 이상의 미만의 담보빚이 있을 때는 내가 13 bankruptcy가 가능한 반면에 chapter 11 bankruptcy는 1.84 million 이상일 경우에는 chapter 11 bankruptcy 파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간단한 개념으로 우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chapter 13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3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Chapter 13의 그 자격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은 내가 한 달에 버는 income에서 모든 expense를 뺐었을 때 이게 꼭 plus여야 됩니다. 한 달에 내가 지금 그 job을 잃어서 income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2,000불인 사람은 남는 돈이 없죠. Chapter 13은 뭐냐면은 지금 상태로의 그대로 expense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밀린 빚들 때문에 그 추가 빚을 계속 내가 페이하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는 돈으로 그 밀린 돈들을 내가 갚아가겠다. 그게 챕터 13의 그 일반적인 그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챕터 13 파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아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무담보 빚이 10만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한 달 인컴은 5천 불이고 한 달 총 쓰는 모든 익스펜스는 4,500불. 그러면은 한 달에 나한테 남는 residual income, 추가 여벌 인컴이 나한테는 500불이 있는 거고 chapter 13에서는 이거를 60개월 동안 페이하게 합니다. 60개월 동안 3만 불을 페이함으로 무담보비 10만 불에 3만 불하고 7만 불을 안 페이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3만 불을 다 페이함으로써 이 빚을 다 탕감받는 개념입니다. 또 이 10만 불이 있는 사람이 지페이먼트가 지금까지 4만 불이 밀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페이 하는 것까지 다 익스펜스 페이해서 그냥 400불이 있는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3만 불을 페이를 할 때에 이 4만 불 밀린 것도 채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챕터 13의 플랜은 deny 됩니다. 챕터 13은 7하고 달리 hearing을 가신 다음에 한 번의 hearing이 더 있으십니다. 이 두 번째 hearing은 plan confirmation이라고 내가 500불씩 아니면 800불씩 얼마씩 어떻게 페이함으로 이러한 무담보빚의 청산을 하고 담보빚에 밀린 부분을 내가 나눠서 갚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이 계획이 판사로 의해금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이 이 챕터 13이라는 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 13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재산 인벤토리라든가 집의 에퀴리라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꼭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11, 13 이러한 Reorganization Plan이라는 bankruptcy가 여러분한테 available 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hapter 11 bankruptcy를 제가 좀 언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chapter 11 bankruptcy는 지금 7이나 13하고는 완전히 절차상도 그렇고 개념상도 그렇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chapter 7, 11에서 말씀드렸던 그 trustee 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서류를 다 검토하고 분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하는 그 trustee는 우리가 이제 case trustee라고 해가지고 정부 employee가 아니고 지금 bankruptcy 법원과 계약상으로 그러한 일을 하며 또 그 이 debtor마다 소정의 fee를 받는 그런 contract 위치인 반면에 chapter 11 bankruptcy에는 그런 trustee가 없습니다. 단 이제 US trustee, government employee가 되겠지만 US trustee가 이제 있고 debtors in possess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chapter 11 bankruptcy 파일 하시면은 일단 내가 하고 있던 사업들 모든 것들 일체 다 어카운트부터 다 바꾸셔야 됩니다. debtor in possession으로 이 나만이 아니라 만천하의 모든 채권자들이 다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hapter 이 7이나 11 같은 경우에 참 제일 그 위험한 점은 내 마음대로 bankruptcy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bankruptcy 파일을 11을 하셨다가 아니하게 내가 아예 그냥 취소하고 빠져나오지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면 이제 채권자들이 chapter 7으로 그래서 완전 파산으로 완전 bankruptcy로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복잡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들이 모든 법에 다 이제 그 묘미라면 묘미스러도 있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라고 그러면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ankruptcy file 하실 때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이렇게 나쁜 크레딧과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어디 가서 bankruptcy file 하셔도 무방하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재산 양도 문제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이 트러스티들이 아니면 채권자들이 혈안이 돼서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이 재산 은닉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뱅크럽시를 성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검토를 통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로 저희가 이제 그간 뱅크럽시에 관한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 마동환의 법률 상식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